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GI 지수가 낮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포함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합니다. 그런데 전 백미를 먹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미가 좋다, 백미가 좋다, 뭐가 더 좋은지를 얘기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음식에 대한 관점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왜 현미보다 백미를 선호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한 다이어트를 할 때 GI 지수가 낮은 현미를 선호합니다. GI 지수란 무엇일까요? 글라이세믹 인덱스로 얼마나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는지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높은 GI 지수일수록 더 빠르게 소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체내 혈당 수치를 더 빠르게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GI 지수가 낮으면 소화가 느리고 그로 인해서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한 컵의 현미의 GI 지수는 55이고 백미는 66입니다. 이 10일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일까요? 참고로 다이어트의 식품으로 잘 알려진 고구마의 경우 GI 지수가 61입니다. 백미의 66이 높다고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높은 수치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GI 지수를 측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GI 지수를 도대체 어떤 원리로 측정하길래 이 수치로 어떤 음식에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GI 지수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공복 상태에서 단일 탄수화물 50g 정도를 섭취하게 합니다. 즉, 현미면 현미 50g만 섭취했을 때 기준으로 2시간 내에 혈당 수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GI 지수가 재미있는 게 탄수화물 50g을 기준으로 혈당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당근은 한 컵에 16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지만 실제로 GI 지수를 잴 때는 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당근의 GI 지수는 71이라고 합니다. 이런 허점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측정한 GI 지수는 1에서 100 정도의 값으로 나누고 55 이하를 GI 지수가 낮은 식품, 55에서 70 정도를 GI 지수가 적당한 식품, 70 이상을 GI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서 또 GI 지수에 재미난 점이 있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GI 지수는 단일 탄수화물 섭취를 했을 때의 혈당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식사라는 것이 정말 탄수화물인 밥만 먹는 것을 식사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잘 균형 잡힌 식사를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이 GI 지수의 허점은 사실 여기서 또 발견됩니다.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된 탄수화물은 GI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GI 지수는 식사를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GI 지수는 어떤 백미의 종류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구글에 저항성 전분 또는 Resistant Starch라고 검색해 보시면 찬밥이 찬밥 신세가 아니라 엄청 좋은 탄수화물로 바뀐다는 신기한 내용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GI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미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왔고 반면에 백미는 GI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 그리고 백색 탄수화물은 몸에 좋지 않다라며 밀가루와 동급 취급이 되었고 또 현대인의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의 주범이 우리의 주식인 흰쌀밥으로 지목되면서 점점 좋지 않은 식품으로 오해를 사게 되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타 영양소에 관한 제 생각입니다. 다음 보이는 자료는 현미와 백미의 영양소 비교입니다. 한 컵의 쌀 기준으로 단백질은 오직 1g 현미가 더 많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도 현미가 2g 정도 더 많습니다. 저는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야채 또는 과일을 몇 끼니마다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탄수화물에서 1-2g의 단백질을 더 섭취하기 위해서 현미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미가 기타 미네랄 등 위와 비슷하게 조금 더 많이 함유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타 식품에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가발은 예외로 취급하겠습니다. 가발을 섭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미는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화와 흡수의 측면입니다. 현미는 도정을 하지 않은 백미입니다. 즉 껍질 있는 백미입니다. 견과류나 과일 또는 채소를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거칠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이점도 있습니다. 그 껍질에 좋은 영양성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현미의 껍질에는 파이틱 애시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파이틱 애시드는 단백질과 전분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현미와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예시일진 모르겠으나 어린 아기에게 현미를 먹이지 않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미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막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권장되는 식품이 아닙니다. 또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배에 가스가 참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현미보다 백미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양소 부분에서 미네랄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현미에 이 파이틱 애시드라는 성분이 마그네슘, 아연, 칼슘, 그리고 철분과 같은 매우 중요한 영양성분들의 흡수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음식과 현미를 같이 섭취했을 때 소화 및 흡수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타민C를 섭취해주면 이러한 흡수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미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현미보다 백미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단연코 소화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화가 느리고 배에 가스가 잘 차는 편입니다. 그래서 배가 더부룩함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실제로 그것들이 제가 운동을 하는데 퍼포먼스를 내는 것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버티컬 다이어트라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인 이 다이어트에서는 백미가 최고의 탄수화물이라고 말해줍니다.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백미만큼 소화 흡수가 빨라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좋은 탄수화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디빌더나 파워리프터 그 누구의 식사를 보더라도 흰쌀밥을 한가득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편의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사는 생쌀은 현미가 쌉니다. 당연히 도정 과정을 덜 거치니까요. 그런데 시중에서 현미를 사먹는 것보다 백미가 더 구하기도 쉽고 저렴합니다. 아마 수요와 공급의 문제일 텐데 아무튼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미가 더 비싸고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가 한 5% 정도 포함돼서 현미보다는 백미를 선호합니다. 또한 맛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백미가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미가 또 무조건 현미보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혈당 수치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현미가 우세한 것이 맞고 영양소 측면에서도 현미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백미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야 되는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현미가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쩌면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도 아니고 체중 증가도 아닌 일반적인 식사를 구성한다고 하면 저는 인슐린 민감성이 높은 아침에는 백미를 먹고 활동량이 적은 점심에는 현미를 먹고 저녁시간 또는 운동 후에는 백미를 섭취해서 에너지 보충을 빠르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밥솥이 하나고 매 끼니마다 밥을 짓는 게 아니며 한 번에 대량의 쌀을 만들기 때문에 백미만 먹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거기에 맞춰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가 현미 말고 백미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현미보다 백미가 왜 더 좋은지를 설명한 것 같은데 둘 다 좋은 식품입니다. 적절히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